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통령을 예고한다. 비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세일러 회장. 비트코인, 에브리바디 바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셀러 회장이 목소리가 이래요.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 세일러 회장 인터뷰, 아뭐 강연하는 거, 그 비트코인 그 강세론자들은 다 들으시잖아요. 비트코인밖에 투자 안 하고 그, 그분은 강연회장에 막 수천명 모여있는데, 비트코인과 그냥 여러분들 여생 사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그, 저기,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 말고 아무것도 투자하고번돈 모두 다 비트코인을 넣습니다. 그리고 셰일러 회장은 완전 저기죠. 신이죠, 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덧 지금 69,843. 전고점 돌파 직전이네요. 지금 이거 돌파하면은 신,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네요, 지금.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는 바로 이 고점에서 2021년과 2022년. 아, 이거 기술적으로는 진짜 폭발 직전이네요. 여기 지금 고점을 두들기고 있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뚫리면 정말 신천지로 가겠네요, 이거. 아, 신천지는 지금 종교 안 좋은 거지. 신천지 하여튼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날라가겠네요. 네, 차트가 굉장히 지금 뭔가 냄비뚜껑이 막 뽀글뽀글 끌고 올라가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냄비뚜껑 날아가는 순간 연기 폭발합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포함 블록체인 ETF가 2023년도에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테마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그 ETF가 저기도 안 났어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가 승인도 안 났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넥스 트 제네레이션 차세대 인터넷 메타버스 핀테크 원자력 에너지 클라우딩 컴퓨팅 (AI) 빅데이터 빅이코노미 그리고 디지털 경험 자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화두 같은 타이틀을 단 테마들을 모두 이기고 블록체인 (ETF가) 8 2로 (2023년도) 가장 수익률이 뛰어난 테마였습니다. 자, 2023년에도 이미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80% 1이고 차, 차세대 인터넷 80%부터 디지털 인프라 43%까지 있는데, 여기 ETF가 이 당시에는 주로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보유해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2013년에 당국이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월 달부터,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상장되어 있고, 지금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만 투자했어요. 근데 그 채굴 회사를 가진 ETF만으로 2023년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 0 2 4년도 1월 달에는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거래 승인을 받아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자금들도 있었죠. 그래서 20일 동안 100억 달러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 그쵸 무슨 지금 태양광 있는 풍력이니 이런 거에 밀려서 원자력이뭐줄어들니 했는데 원자력 테마가 50%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그 여파도 있었죠. 뭐 자포자포리라 원전인가요? 그거 타격 타격받을 지금 우려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자금으로 로보틱스 앤 자동화, 그 다음 원자력, AI 빅데이터, 글로벌 인프라, 넷제로 2050그 다음에 블록체인 357밀리언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순유입으로도 열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요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가 엄청나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클 셰일러의 회장, 맨날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외치면서 이 비트코인 거의 추종론자 강세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리스트라고 해요, 맥시멀리스트. 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자산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이클 셰일러 회장이 강조하는 게 맨날 그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투자자산은 없다. 워렌 버핏이 뭐 S&P 500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이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자산마저 4년마다 깎여서 내려가는 이런 자산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죠? 공급이 계속 제한된 자산은 없는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시엘러 회장 주장은. 왜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한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할 일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노르라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거를 만약에 뭐 사입 이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걸 수익을 크게 내려고 떠넘기려고 강연을 열어가지고 떠넘기죠. 요즘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까? 언론에 안 나온 거 말고는 더 많겠죠. 무슨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싸게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10원짜리를 갖다가 3만원에 팔아가지고 뭐 100억, 200억을 해먹고 어차피 들어가 봐야 5인용 살고 나와요. 그 사람들. 그리고 소송 걸어봤자 한 푼도 돌려받는 없어요. 그런 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서 파야죠. 혹은 갖고 있는 거를 비싸게 떠넘기려고 강연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 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물론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맨날 뭐 맥시멀리스트로 다 떠넘기고 판다.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마이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이 회사가 지금 토탈 비트코인이 17만 4,530개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지금 갤럭시 디지털하고 마라톤 디지털이 2,3인데. 얘네는 최고 업체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테슬라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고요. 자,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테슬라예요, 기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게 테슬라가 무슨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는 폭등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도 오르는 게 지금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해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 마이클 쉐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 지금 다, 가치가 지금 현재 91억 달러. 91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아니. 에요이 회사는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본업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로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주가가 그 2023년에만 비트코인 보유 규모 요것 때문에 350% 올랐어요. 주가가. 주가가 1년에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주가가 350% 올랐다. 그래서 현재 2 0 2 4년도 2월 기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장 기업 통틀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기업이자, 그리고 마이크로 세일러는 개인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5억 4670만 달러의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네 번째 소유자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지금, 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이 비트코인의 흐름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테슬라도 실적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오른, 오른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넥슨도 하나 보이네요 자 메이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갤럭시 디지털 마라톤 디지털 그다음 테슬라 그리고 넥슨이 11위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일본으로 표시해 놨네요 저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넥슨 한국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급등하고 있죠. 자,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차트는 벌써 2021년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모습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아까 비트코인 차트 기억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였죠. 그쵸? 월봉이니까 8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었죠. 2021년도 고점에서 근데 얘는 8번째 봉이 이미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는 예고하는 나침반 아닐까요? 그렇죠 얘는 7번째 봉까지 행보하다가 8번째 봉에서 고점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8번째 봉까지 행보하고 있죠.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회사의 주가는 이미 2021년도 고점을 뚫어서 신고가를 가버렸다는 거. 비트코인의 향후 한 달을 예고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 똑같아요. 얘가 미리 앞서 가고 있죠. 자, 뒤로 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등했고요. 자, 오늘 우리기술투자 우리나라에서도 급등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트코인 관련 1등주 우리기술투자죠. 자, 반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아까 나왔는데 마이클 셰일러 회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죠. 상년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서 수요가, 공급이 한정돼 버리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현물 ETF가 또 11개가 승인받아 가지고 새로운 자산운용사 자금이 또 물려,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급은 계속 제한된다는 거죠. 이런 자산이 어딨냐 이거예요. 마이클 셰일러 주장은. 없어요. 유일하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다른 거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셰일러 회장 주장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깨지고 있다는 건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네 번째 도래했어요. 2024년도에 네 번째 반감기인데 반감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감기. 공통점은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는 무조건 급등했다는 건데 여기에 차이점은 시기의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기가 빨리 상승했을 때가 유일하게 있었을 때 이걸 먼저 보죠. 채굴 보상이 줄어든다는 게 반감기의 내용이. 2012년 11월 28일에 첫 번째 방한기였고 2023년도 4월 1 9일날네 번째 방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받는 리월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반씩, 반을 줄어들고, 또 어떻게 해서 다시 반이 줄어들고, 다시 반이 줄어들어서 이제 312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받는 양이 줄어드니까 팔수 있는 양도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땅굴을 파서 비트코인을 파내야 되는데 그 파내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상받는 양이 반씩 줄어들어요. 보상받는 양이 반씩 줄어드니까 갖고 있는 보상받은 양이 내 수중에 있는 양이 반씩 계속 줄어들어보니까 그거 팔수 있는 양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이게 반감기 효과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최초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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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이첫 번째 반간기 때는 1년 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무려 이게 퍼센트입니다. 8,782%가 올랐어요. 물론 이때는 절대 가격이 낮았겠죠. 지금 덩치가 점점 더 커지니까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금액은 더 크겠죠. 자, 2년 후에 2,945%가 올랐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반간기에는 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간기에는 반간기가 도래하자마자 상승폭보다 2년 후에 상승폭이 더 컸고요. 다음 방광기 4년, 4년에 목전에 두고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 방광기때 1년 후에 285, 2년 후에 923, 4년 방광기 거의 다, 다음 방광기가 도래하는 수준에 갔을 때 1216%가 올랐습니다.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561%, 2년 후에 239%인데, 다음 방광기 그러니까 2023년도 4, 4월달 가까이 가서 64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반강기를 제외하고는 사, 다음 반강기가 가까워 갈수록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 4월 달에 반강기가 일어났는데 왜 급등하지 않느냐? 했을 때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앞으로 향후 2, 3, 4년에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독립기관인데 이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슨 경향성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를 결제한 미국 세계 최초의 대독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대, 대통령이죠. 비트코인을 치즈버거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반감기 이후의 그래프들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첫 번째 방감기 때는 처음 1년 이렇게 가팔랐다가 오히려 4년째 다음 방감기가 오는 시점에는 떨어졌었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방감기 때는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다음 방감기가 올수록 가팔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방감기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번스타인 리서치 자료, 자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밑바닥에서 3배가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무슨 폴리마켓처럼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하는 코인을 걸고 하는 베팅그 플랫폼에서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엊그젠가는 누가 트럼프의 왕창 베팅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당선 예상률이 95%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잠깐. 이뭐 무슨 CNN이나 하는 이런 대선 지지도랑 틀립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지지도가 아니라 코인을 지, 직접 자기가 걸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가도 오르고 있죠. 스, 지금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도 오르고 있죠. 이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과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가와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가가 계속해서 연동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번스타인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하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사토시 나카모토 다 사,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동안. 근데 다 욕먹고 쫓겨났죠. 뭐 증거를 내놓라고 으 했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거나. 증거가 조작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어떤 동상이 세워지는데 벌써 두 번째 스위스 루가노입니다. 이전에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예요 근데 훨씬 더 굉장히 멋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상은 정말 그냥 철골 동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넷플릭스의 그 종이의 집, 종이의 집에 그 저기 복면 쓴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별로 멋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가상의 무슨 뭐 컴퓨터에서 없어질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동상에는 이런 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 사토시다. 이게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을 기리고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만다린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모토를 담은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아까 마이클 스트레이트 스트레티지에 마이클 쉐일로 회장도 말하는데 이뭐 맥시멀리스트들은 완전 비트코인에 꽂혀 있어요 이거 이해 어떤 자산은 바라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뭐 여러 자산을 놓고 그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맘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그리고 마이클 쉐일로 회장의 비트코인 바이바이 하세요 뭐 이거랑 일맥 상통합니다 이런 분들의 빙의해서 저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